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. 오늘은 8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입니다.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. 며칠 동안 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문주란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문주란 소개합니다. 지난 가을 무렵 봉가리를 했죠. 했는데 이렇게 오늘 화려하게 첫 꽃을 피우고 있고요. 또 다른 화분은 지금 꽃을 거의 다 피우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이게 두 번째 꽃대이거든요. 저희는 봄 가을로 꽃을 피우지만 이렇게 요건 일찍 핀 꽃인데요.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씨앗이 7개가 수정이 돼 갖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래로 축 처졌어요. 큰 거는 밤톨만 하고 씨앗이 제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축 처진 모습입니다. 꽃이 피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네, 꽃향기는 여전히 그윽합니다. 사람이 일부러 수정을 해주지 않아도 곤충들이 와서 수정을 했어요. 이것은 몇 개의 씨앗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. 이것도 씨방이 대체로 볼록볼록합니다. 겨울에 꽃을 피우고 또 여름에 꽃을 피우는 문주란입니다. 요게 조금 더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.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꽃대가 하나 더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여름꽃은 조금 꽃이 엉성하고 어설프게 피었는데 전에는 올해는 여름꽃도 아주 완벽하게 꽃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. 차가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 좀 영상 촬영하기가 그렇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문주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비가 좀 거세지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